안녕하세요. 슬기로운 부동산 생활입니다. 요번에 소개할 건물은 인천에 보시면 교통공사 건물이 있는데요. 이 교통공사 인근에 위치한 상가주택 건물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. 영상에서 보시는 이 대로를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시면 삼거리 코너 자리에 위치한 건물인데요.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통행하고 이 근처에 있는 상권을 이용하기도 합니다. 영상에서 보시는 이 건물이 오늘 소개할 건물의 모습인데요. 1층이 총 3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. 영상에서 보시는 이 대로가 이 지역의 중심을 이루는 대로고요. 그 옆에 오늘 소개할 건물이 있습니다. 오늘 소개하는 건물은 매매 금액이 15억에 나왔습니다.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지가 약 238.6제곱미터, 한 72평 정도 되고요. 지하부터 시작해서 지상 3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입니다.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층에는 총 3칸으로 임대를 주고 있고요. 2층에는 주인이 살고 3층은 투룸으로 구성된 건물입니다.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건물 전면에는 상가들이 있고요. 이 건물의 2층, 3층 통행료는 이 건물 뒤쪽에 위치해 있습니다. 오늘 소개하는 이 건물은 인천에 보시면 간속 오거리역이 있는데요. 그 간속 오거리역 1번 출구에서 약 300m 정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건물이기도 하고요. 영상에서 보시는 이 대로를 통해서 약사사라는 어떤 그 둘레길로 이어지는 길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이 대로를 통해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오늘 소개할 건물이 있습니다. 오늘 소개하는 이 상가주택 건물 내역에 대해서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소개하는 이 건물은 상가주택 건물입니다. 1층이 총 3칸으로 되어 있는 상가를 가지고 있고요. 그리고 2층하고 3층이 주택으로 구성된 그런 건물입니다. 현재 2층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거주를 하고 있고요. 3층에 투룸으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. 오늘 소개하는 이 건물은 인천교통공사 바로 뒤쪽에 위치한 건물이고요.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주대로로 이용하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지역에서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오늘 소개할 건물이 있었습니다. 오늘 소개하는 이 건물은 매매 금액이 15억에 나왔습니다. 대지 면적은 238.6제곱미터, 약 72평 정도 되고요. 여기는 준주거지역입니다. 그리고 건축면적은 138.7제곱미터, 약 42평 정도 되고요. 이 건물에 대한 전체 면적은 438제곱미터, 약 132평 정도 됩니다. 이 건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락을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건물에 대한 세부 내역도 영상 뒤에 물건표로 정리를 해놨으니까요. 그 내역으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오늘 건물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.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